야, 이렇게 근데 한 번씩 정리해 놓으면은 마음은 편할 것 같아. 그냥 이 사무실을 그냥 통째로 창고에 넣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는 없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 더그 창고로 출근하자. 레고 유튜버니까 레고가 많지. 그 요즘에 그 창고 있잖아. 창고 서비스. 그좀 해봐봐. 집에 레고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스토어 허브에서 광고를 주셨어요. 집과 사무실에 있는 레고를 창고로 한번 옮겨서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홍이야, 좀 많아 레고가. 벌써 이만큼이나 쌓여버렸어. 오늘 한번 제대로 레고 정리 한번 해보자. 다 만들어진 레고는 이 박스에 다시 집어 넣어놓는 게 제일 이득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레고 실 있잖아요. 그냥 칼로 뜯지 마세요. 제가 좀 근래에 좀 알게 된 팁인데, 이렇게 실이 요즘 잘 뜯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 박스가 코팅돼 있다 보니까 이 박스 안 찢기게 이 실을 이렇게 뜯어줘요. 넣어서 보관해주면 돼.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면 얼마나 이뻐. 대부분 저런 지구본 같은 것들은 그 듬성듬성 분해해서 지퍼백에 넣어서 다시 박스에 넣어놓는 게 공간 활용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 아래도 포화 상태라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 일단 안 쓰는 거, 그리고 리뷰 끝난 거는 다 빼자. 마인크래프트. 이거 옛날에 우리 토이킹덤 가서 샀지. 샀잖아. 그래도 근래에 샀거든. 이거 단종되고 한참 뒤에. 완전 깜짝 득템했었지. 놀랐잖아. 근데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있잖아, 요 안에.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제품인지 모르겠어. 어휴, 마인크래프트 팬들이 들으면 서운할 소리를 하네. 아, 이거, 이런 거. 타이타닉 박스들. 너무 커가지고 접어놨어. 이거 나홀로 집에. 작년 겨울에 우리 리뷰했잖아. 아, 이 레고 시티. 이것도 막 이런 거새 거란 말이야. 내가 사놓고 조립도 안 했어. 이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게 좋아서. 그런 레고들이 있어. 이것도 되게 어렵게 구하네거든. 이거 레고랜드 가면 이거 똑같이 있다. 혼자 들어갔으니까 알 수가 없지. 타지말 어디 갔지? 우리 거? 씨, 안에 뭐가 들었는데? 아, 타지말 안에 들었네. 아, 다 분해를 해놨네, 내가. 색깔별로. 내가 옛날에 성격이 이랬어. 요즘은 안 이러는데. 나도 이랬던 남자야, 여보. 결혼하니까 정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 얘도. 우리 걔 아직 리뷰 안 했어. 저기 있어, 여보. 우리 걔 리뷰 안 했어. 리뷰. 내가 이거 우리 기획도 내가 다 짜놨는데, 맞아, 맞아. 우리 신혼여행 컨셉으로 찍기로 우리 했잖아. 신혼여행을 아직 안 갔잖아. 못 갔다고 아, 팁 하나 더.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 찍기. 나중에 뜯기 어렵잖아. 이 끝에만 살짝 접어. 그 손잡이가 만들어지거든? 여기 상태에서 붙여. 그럼 이렇게 뜯기 쉽게 돼, 이렇게 테이프가. 제대로 안 붙이니까 이렇게 뜯어지는 거지. 약간 정말이야. 다시 붙임. 여러분, 그냥 좋게 붙이세요. 이거 봐봐. 원래 이게 옛날 거였어. 근데 이렇게 재발매됐다? 이게 더 신형이야. 고급죠? 좀 더. 근데 두개다 장식장에 있다는 거. 제품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제품 뭐야? 요 사무실에서? 이거. 이거? 와, 이건 진짜 옛날이다. 진짜 옛날 레고. 회선급 아니야, 약간 회선급. 느낌 있네. 회선급 타고 싶다. 회선 특급 느낌. 이게 그 미국 지하철 테마로 나온 레고거든? 우와. 내가 제일 아끼는 레고야. 근데 내용물이 어디 근데 갔지? 예상은 없어?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이게 느낌. 이거 동시대에 나온 오. 기차역. 이거 두개 있어, 안에 두개 들어있어. 그때 모든 그 디자인은 다 혜성 특급 느낌이었나봐. 이거? 그렇지.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야, 여보. 이거 봐봐. 기차. 진짜 기차 덕후다. 이 증기기관차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기차. 이거 프랑스의 떼제베 알아? 고속열차? 프랑스를 갔어야. 언젠간 갈 거야, 여보. 오빠가 꼭 데려갈게. 우와, 진짜 많다. 이거 언제 만든지도 모르겠어, 이런 거. 할리 데이비슨.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새 거야.
여기가 이제 메인인데. 베트카. 이게 장식장 안에 있어. 페라리. 예쁘지? 난 약간 이런 느낌 있더라. 페라리? 응. 여보 사줘. 나도. 람보르기니 시안. 오. 박스도 예뻐. 레고들은. 아니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치? 여보 트럭 아저씨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어우 진짜 많네. 이거 봐봐. 이것도 해성 특급. 아까 그 해성 특급 시리즈네. 맞아. 이때는 기차가 많이 나왔나봐? 이때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더라고. 오 오페라 하우스. 맞아. 여보 갔다 왔지? 오빠 못 가봤지? 놀리지 마라. 아니 어디까지 쌓는 거야. 야 이렇게 근데 한 번씩 정리해놓으면은 마음은 편할 것 같아. 그냥 이 사무실을 그냥 통째로 창고에 넣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는 없나? 그냥 우리 그 창고로 출근하자. 아 거기로? 괜찮다 그것도. 거기 스튜디오도 있대. 아 그래? 촬영할 수 있어. 아 촬영도 된대? 응. 그냥 우리 거기를 사무실로 정하자. 괜찮다. 그거 괜찮은데? 옮겨보니까 생각보다 많다. 내가 언제 저렇게 또 사모았지? 일단 옮겨보자. 카트가 너무 미니인데? 이 카트의 위력을 무시하지 마 여보. 보여줄게 마법을. 하면 이렇게 창돼야지. 아 그래 해보자. 오 이런 거? 근데 가져온 레고가 좀 많은데. 아 네. 창고 사이즈가 네 뭐 큰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보통 인사까지도 가능한 큰 사이즈 창고까지 굉장히 다양한 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 네. 네. 물건의 양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견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어떤 크기들이 있어요? 뭐 개인 고객들이 많이 쓰시는 창고는 가로 세로 이제 1m에 1m, 높이가 2.7m 정도 되는 공중전화부스 예상하시면 되세요. 네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10cm씩 넓어지면서 한 50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많아요? 네. 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아 네. 네네. 아 여기구나. 우와 별거 다 있는데? 커피도 있어요 뭐. 우와. 냉장고도 있는데? 오 자기 거 여기다가 냉장 보관할 수 있게 해놓나 봐.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 음료수에 이름 꼭 써놔야 돼.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거든. 내가 군대 선임 음료수 다 빼먹었어 그랬어. 제일 막내일 때. 근데 선임은 막내가 빼먹었다고 상상조차 못해. 뭐야? 여기 이렇게 미팅룸도 있고 그쪽엔 스튜디오도 있어. 아 스튜디오도 있어? 응. 우와 아 이렇게 있구나. 이따 우리 촬영 남은 거 있잖아. 여기서 해버리면 되겠네요, 뭐.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곳곳에 카트랑 사다리도 있어서. 우리 카트보다 크다. 이걸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은 확실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 그치? 아, 이게 정수기인가 봐. 와, 언택트 취수래. 우와! 얼음도 나오나 봐. 난 커피 마셔야지. 좋네, 여보. 광고 잘 받아왔네. 와, 크다. 네, 오! 와 진짜 큰데? 나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컴퓨터 하나 놓고 여기 약간 레고 장식장 놓고 여기서 작업해도 될 것 같아. 괜찮다. 여기는 어떻게 열어요 여기? 여기 네 자리 번호로 세팅 가능하고요. 네. 네 자리 한번 눌러보실게요. 아 네. 보시겠습니다. 아 네. 아 이제 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레고가 고가품이다 보니까 네네네.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 없어요? 저희 보시다시피 들어오실 때 입출입 보안 핀코드를 통해서 저희 쪽 계약이 되신 고객님들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네. 보시다시피 CCTV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네. CCTV로 2차 보안, 그다음에 개인 디지털 도어락을 통해서 3차 보안. 아 3중 철통 보안이네. 3중 철통 보안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겠다 여보. 네.
여기다가 일단 선반을 하나 설치하고 그 선반에 레고를 꼽아 넣을 거예요. 이게 DIY 선반이에요. 아, 레고 조립은 쉬운데 이런 거 조립은 좀 힘들더라. 잘 되고 있는 거지?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거지? 옆에서 좀 놀리지 말고 좀 됐지? 여보, 좀 더 늙은 거 같은데 괜찮은 거지? 어. 살짝 기울어진 거 같잖아? 아, 기울어졌네. 어. 와, 이거 딱 들어가. 딱이야, 딱. 이제 하기 싫은 거 아니지? 아니. 근데 사이즈가 맞네. 오, 딱 맞다, 이게. 와, 근데 확실히 깔끔하다. 이 렉이 있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럼 레고 정리하다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아, 오늘 7시에 우리 영상 업로드 있잖아. 응. 지금 빨리 하고 가자. 잠깐만, 쉬는 타임이야. 자연스러운데? 나 오빠 레고 만들 동안 저한테 노트북 적어보고 있을게. 어디서? 아, 이런 데가 있구나. 대박이지? 여기 에어컨도 있다. 오, 너무... 약간 독서실 같지 않아? 개인용 독서실이야. 괜찮네. 이건 뭐야? 스타일러잖아. 아, 오. 오. 레고 설명서 젖으면 여기 말리면 되겠다. 한박스테이크는 계란 안 쓰고 좀 어렵다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성수동이라 이런 게 좋네. 예쁜 카페랑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성수동 먹고 모짜렐라 치즈볼을 드세요. 다 만들었어. 진짜 예쁜데? 예쁘지 여보. 옛날에 그 꼭 미니카 사이즈다. 문방구에서 팔던. 걸... 나도 이거 만들었다. 귀엽지? 어디야 보지? 귀여워. 약간 이마가 좀 넓은 것 같아. 그러네, 짱구네. 아. 완전 네. 깔끔하지? 잘 됐는데? 우리 사무실보다 좋은데?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딱 맞게 정갈하게 해놓으니까 별로 없어 보인다. 층고가 다른 스토리지들보다 훨씬 높아. 와, 이제 진짜 거의 다 했다. 그치? 다 좋은 건 다 넣었어 일단. 근데 레고가 습기에 많이 약하거든. 레고 박스가. 응. 곰팡이가 쓸 수 있어서. 여기가 제습뿐만이 아니라 세스코 방역 그것도 돼 있어서 온도, 습기, 방충 다 되나 봐. 거의 뭐 레고 집이네. 나중에 집 나가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나 쫓겨나면 여기를 찾으러 와. 쫓겨났는데 내가 왜 찾으러 와? 그러네. 여기가 맞나? 레고 컬렉션의 끝판왕은 응. 레고를 복원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 집에다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기는 보통 힘들잖아. 그치.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스토어. 꼭 레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부피가 큰 그런 수집용품들 있잖아. 그런 거 복원하기에 되게 괜찮네. 아니, 그래서 스토어 허브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무료 이용권을 이벤트로. 어, 진짜? 응. 어,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여보 좀 댓글로 남겨줄 수 있어? 내가? 어. 아. 끝냈다. 1시. 새벽 1시야. 오 마이 갓. 근데 24시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어서 진짜 좋긴 하다. 가자. 와, 이제 좀 깔끔해졌네 여보. 요 정도면 다시 촬영할 수 있겠지? 여보, 뭔가 너무 휑해서 기분이 이상한데 다 정리하니까 좋다, 기분 되게. 여보, 그럼 좀 이제 휑해졌으니까 나 이번에 그 새로 나온 레고 오토바이 사도 돼? 여기 가서 혼자 만들어.
거기 가서 나 혼자 만들라고 그거를? 그 만드는 데도 있고 돌아가는 데도 있고 사진 찍는 데도 있고. 오늘의 영상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레고심 많으신 분들 스토어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굿바이.